사장님, 그 사장님 농장에서는 감자도 하고 그리고 귤도 노지귤도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 철 같은 경우에는 노지귤이 이렇게 완숙이 되기 전일 텐데 그렇죠. 지금 딱 이 귤이 그 완숙되기 전 그 상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보통 청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톡귤로 이제 그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익기 직전이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폭귤이라고 하면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네. 원래 완숙가 되면 이거 좀 크죠, 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그 이제 요거를 청. 청. 청이라는 게 말려가지고 아니면 요거를 해가지고 요즘 그러면 그 당뇨. 네. 당뇨에 그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요걸로 청을 해가지고 네. 드실 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조리로 해가지고 이제 도배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네. 귤은 다 익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방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네. 이렇게 덜 익었는 익지 않은 귤로도 네. 매실청처럼 그렇죠. 청을 담근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귤로 청을 담그면 네. 어차피 여기 귤도 당분이 있을 수 있고 덜 익었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또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담그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당뇨에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 이게 풋귤을 했을 경우는 이제 비타민C가 네. 네. 완숙가보다는 비타민C가 월등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성분 자체가 있는 게 지금 다른 과일에 비해 가지고 이거 당뇨 네.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가 좋다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제가 이 풋귤로 이 청귤로 저는 네네. 청을 담근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처음 듣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당뇨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원하실 때는 이 풋귤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 하나농장에 네. 우리 머슴 제주 머슴인 네. 우리 그 진나무 사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네. 배송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다 익었는 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덜 익었는 익기 전이 이런 풋귤로 청을 담근다라는 거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당뇨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농작물을 찾아낸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좋은 소문 내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우리 한번 같이 네. 우리 하나농장으로 놀러오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풋귤도 궁금하고 또 감자도 궁금하다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하나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